여호수아 1장 6절 찾았어요? 한번 9절까지 큰 소리로 읽고 그 본문을 펴놓으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지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구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네가 정말 가나안 정복하려면 가나안 정복 신앙. 여러분, 이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나 가나안 복지 기한 성에 들어가려.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까지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정복의 신앙이 필요한데, 크게 세 가지로 마음 관리.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는 마음 관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끝전에 가서 또 강하고 담대하시오. 네 번이나 부탁한 게 강하고 담대하라. 35년 전 얘기인데요. 강남중앙교회라고 서초동에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잘했어요. 김화성 목사님이라 아주 쪼크를 잘하시고 사람 정말 배꼽을 출장 보내는 은사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재밌어. 그리고 노회나 웬만한 모임은 거기서,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안정되고 좋으니까 거기서 모이고 대접하는 걸 좋아했어. 그 목사님 어느 날 돌아가셨어. 갑자기. 왜 돌아가셨냐? 아들이 교통사고 간단히 났어. 병원에 아들 면회를 갔어. 병원에 간 김에 검사해보자, 건강. 그런데 간암이 됐어. 간암으로 알고 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한 달 만에. 내가 그분을 아주 건강했거든요. 그분 물론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의 느낌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분이 건강검진을 안 받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받았어도 이까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네.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 아멘. 이러면 그분은 살았을 텐데. 아멘. 아이고 암이래. 아이고 죽는데 하면서 무너져버리는 거. 그렇게 멋진 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제가 늘 강조하는 최고의 원리.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아멘. 시원찮아. 다시.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두 번 복창 시작.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고생을 많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색이라고. 아멘. 병을 보고 무서워하면
그 사람은 죽더라고. 아멘. 병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겨. 아멘. 우리 교회 송효재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목사. 딱 40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 간암. 내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저는 붕회를 늘 다니니까 좀 괜찮은 목사가 부목사로 있으면 늘 교회를 내가 비우잖아요. 그러면 맡기고 다닐 수 있는데 시원찮은 부목사가 오면 좀 거시기해. 근데 이 친구는 한국중앙교회 부목사였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로 왔는데 자기가 찾아왔더라고. 자기 고향이 거기인가 보더라고. 근데 진짜 좋아. 인물도 좋고. 정말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걱정이 없었어. 다 자기도 아나? 아, 우리 교회 장로 부부가 있구나. 잘했다고 정말. 근데 마음에 딱 걸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송 목사, 암을 딱 진단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살아. 아멘. 의사만 믿으면 죽어.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잖아. 아멘. 하나님에게 못 고칠 질병 없어. 하나님만 아멘. 찾아. 아멘. 그랬더니 날더럭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 닥치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복수가 차고 고통스러우면 의사만 찾게 된대. 결국은 그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했고 화요일날 세상을 떠났어. 젊. 근데 내 친구 임규철 목사가 있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경기도 광주로 가게 됐어. 그 친구가 경기도 광주 고향이야. 하여튼 그 친구 때문에 갔는데 이 친구는 어차피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에서 의사도 만류하고 가족도 만류했지만 나왔어. 지금까지 살아있어. 네. 목회 잘해. 목회 잘해. 네. 얼마 전에 그 교회 뭐 무슨 행사 있었어. 가서 축사했어. 정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보고 무서워하면 100% 죽어. 근데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잠언 18장 14절 이건 법칙이야. 여러분이 정말 치료받는 원리는 병을 병으로 보지 말아야 돼. 아멘. 잠언 18장 14절 아멘.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한 번 더 읽어.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아멘. 하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냐. 제발 쫄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제발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좀 더 힘차게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멘. 병을 병으로 보면 죽어.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아멘. 진짜 하나님을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고. 믿음 자체가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라고 그랬어. 제발, 제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내어 쫓아버리고. 아멘. 정말 주께 맡겨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고. 아멘.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도망가는 느낌이 있는 사람만 아멘. 아멘. 왜 그런지 알아?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강해져. 아멘. 밥 먹는다고 마음이 든든해진 게 아니야. 히브리 13장 9절 봐봐. 히브리 13장. 마음은 은혜로 관리하는 거요. 아멘.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세게. 히브리 13장 9절 시작. 여러분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웃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아멘. 은혜로서 마음이 강해. 은혜. 다른 말 듣지 마. 아멘. 다른 교훈 흔들리지 마. 아멘. 제발 은혜 받으면 아멘. 마음이 강해져. 아멘.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멘.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고 한숨이나 쉬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그냥 박수치고 있는데. 아멘. 마귀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이제 정읍 모래틈 농장에 권명순 장로 아는 사람만 손 들어봐. 아멘. 아, 내려. 아멘. 손 들어준 사람 고마워. 권명순 장로님이 사연이 있었어. 물론 9년 전에 우리 기도원 처음 왔을 때 부부싸움하고 왔대.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고 인생이 달라졌어. 이분이 당뇨 수치가 800까지 올라갔다. 당신 오늘 죽는다 해도 약을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살았어. 우리 기도순례도 했고 우리 기도원에도 큰 헌신을 많이 했어. 이분은 한 달에 500만 원 11조를 했어. 한 달에 500만 원 11조를 했는데 우리 기도원 와서 은혜 받고 한 주에 천만 원씩 11조를 했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데 사연이 생겼어. 자기 사모 부인 권사님하고 딸들하고 아들들이 아빠 약 먹어. 의사가 약 먹으래. 약 먹어, 약 먹어, 약 먹어. 가족들이 다 그래도 직장 걱정해 주는 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냥 약을 먹기 시작한 거야.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약을 먹기. 그런데 러시아 쪽에 무슨 선교지를 갔대. 나는 약을 끊어버리고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몸이 더 안 좋아져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장로님한테 전화해.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약 끊어버리고 지금 고생 아니라고 한국에 와서 입원했다고. 장로님은 아직도 약 안 먹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약 안 먹죠 하는데 양심이 찔려서 알아들어요? 괴로워 이 어른이. 그래가지고 다시 몸이 망가져서 산송장이 됐어. 오늘 내일 했어요. 다시 그러다가 깨닫고 약 다시 버리고 기도술래도 하고 다시 살아났어. 지금 살도 붓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난 두 주 전에도 강남금식 기도원 집회 갔더니 거기 오셨어. 왜 남경산 안 오고 거기 계셔 그랬더니 산보하기가 좋고 방이 편하다 했다. 방이 남경사는 방이 안 편하대.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야. 아무튼 너무 좋아지신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 사람 말 듣고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무너져, 무너져.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 아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아멘. 진짜 하나님만 찾으며 사는다. 아멘.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가 이 말하면 그리 갖고 저 말하면 저리 들 자꾸 흔들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 그만, 그만. 시간 없어, 시간. 두 번째는 행동 관리. 가슴에 새겨. 두 번째, 무슨 관리? 행동 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행동을 초지일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멘. 자꾸 이게 아니잖아. 우리 선배 목사님은 서울 보문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들이 보문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어받아서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조금 안 되니까 자기는 목회 안 하고 다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가 무슨 다방을 하냐 그랬더니 복음 다방이래. 그래서 찬송가 틀어주고 다 그 분위기를 기독교식으로 맞춰서 크게 홀을 얻어가지고 했어. 그러다 또 망했어. 그러다 이제 책 세일한대. 책 세일. 한 번은 제가 애국에 집회 가다 공항에서 만났어.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민 간대. 미국으로. 아니 왜 갑자기 이민 가냐고. 한국에서 할 일이 없대. 그래 자기는 미국 간대. 제가 미국에 집회 갈 때마다 그 선배 내가 좋아했거든. 가깝고. 찾았는데 안 계시더라고. 한 번은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 소식을 알았어. 아니 지금 그분이 뭐 하냐고 그랬더니 사우나에서 때밀이 한대.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때밀이. 그것도 동양 사람 뭐 잘한다 해가지고 조금 먹고 산대. 옆에 사람은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정말 좀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남종민 목사는 내가 같은 노예인데 선교원을 했어요. 선교원. 저랑 똑같이 저는 면목동에서 목회했고 그 친구는 인천에서 목회했어요. 82년도에 82년도에 똑같이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선교원을 한 거야. 저는 선교원을 안 했어. 왜냐하면 오로지 목회를 해야지. 그게 좀 아니다. 내 생각은 그래. 근데 그 친구는 선교원 학생이 몇백 명 됐어. 너무 잘 됐어. 그냥 너무 잘 되니까 복음 전도를 시작했지만 목사가 기사가 빵꾸 나면 운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마음이 그쪽으로 막 흔들린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전공한 그 여자 집사한테 줬어. 운영하라고. 그 잘 되는 선교원을 준 거야. 그리고 고맙다고 그때 돈 250만원, 80년도에 25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250만원을 준 거야. 목사님한테. 그걸 교회에다 주는데 교인들이 참 착하지. 그 돈 250만원을 남종민 목사님을 주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10원짜리 하나 없이 한 달을 불평 없이 사시는 천사인데 이 돈은 꼭 목사님이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절대 배달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주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가서 그걸 그대로 내놓고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회를 좋아하는데 회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애쓰는데 대접할 수 있도록 좀 띄워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부인 사모님이 다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와서 대접하라고.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 45명을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2박 3일로 속초로 가가지고 숙소, 회, 대접 시큰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남더래. 나하고 친했거든요. 나한테 250만원 회 대접하는데 다 썼대. 지금 돈 2,500보다 더 큰 돈이라고 그때. 아, 네. 다 썼대. 그래서 개새끼 소새끼 내가 그 돈 가지면 교회를 확장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돈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야 그걸 처먹냐? 그걸 먹어서 없애냐? 막 그랬어. 근데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 세상에 딱 두 달 됐는데 6.25 때 헤어진 생사를 모르는 할아버지 유산이 그 친구 앞에 떨어졌는데 250억이 떨어져. 근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 찍고 있잖아. 제가 250억만 생긴 게 아니라 부동산, 부동산도 억수로 많이 현찰은 250억. 지금 돈으로 치면 너무 큰 돈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목회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는 사람. 그 당시 제가 인천 쪽으로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인천 쪽으로 가면 그 친구가 자가용 그 당시 자가용은 괜찮은 멋진 자가용 몰고 와가지고 마당에 세워놓고 찬양인도 땀 흘리면서 주미사생인도 하고 또 가. 찬양인도 하러 오고 그랬어요. 찬양 좋아해.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말아먹고 다시 먹게. 자, 거시기 하더만. 그런데 한 번은 노예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디로 같이 지방으로 가는데 휴게소에서 이렇게 뭐 사 먹는 휴게소 갔는데 컵라면 비슷하게 생긴 그렇게 돼 있는데 호박죽이 있더라고. 호박죽 그렇게 된 캔으로 된 호박죽을 뭐 이렇게 나한테 사줘. 목사님 이거 좋아요. 몸에도 좋고요.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 사업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 사업도 자기가 했대. 근데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목사님 발 넓잖아. 뭘 넓어.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 자기 땅 좀 팔아줘요. 그래. 땅은 무슨 땅인데? 그 영종도 쪽으로 해갖고 거기 바닷가 쪽에 땅이 좀 있대. 싸게 팔 거래. 싸게 얼마에 파는데? 한 50만 원에 판대. 거기 시가가 100만 원도 넘는데. 그래? 몇 평이나 되는데? 한 20만 평밖에 안 돼요. 이건 아무튼 그냥 생각 안 하기로 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대접할 때 주시는 축복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는 오로지 사나 죽으나 주의 길 가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좀 좀 오로지 한 믿음 없을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만 시간 없어. 세 번째, 첫째는 마음 관리, 두 번째는 행동 관리,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영성 관리. 영성 관리. 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아멘.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아멘. 영성 관리. 아멘. 이 가장 중요한 관리를 해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멘.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 아멘. 아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한번.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